자, 안녕하세요. 북스윙 카페 여러분.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 노르만족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이 노르만족들은 북부 게르만족들에 속하는 일종이죠. 그래서 게르만족들이 이동할 때 이동하지 않다가 9세기 때 이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들을 이제 보통 북방이라는 뜻으로 바이킹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좀 영국에서는 데인이라고 부르죠. 바이킹은 여러분들이 놀이기구 딱 보면 연상을 하실 거예요. 이거고 저는 이제 이 바이킹들은 얘네들이 이제 타고 있는 배를 또 바이킹이라고 하죠. 이들이 이제 이동한 배경을 보면요. 이들이 이제 살았던 지병이 이제 전 시간도 얘기했지만 스칸디아 반도나 덴마크 이런 지역이거든요. 근데 이런 지역들은 그 되게 척박해요. 풍광은 좋지만 몰라도 농업 생산도 낮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구가 늘어나는데 그 잉여 생산도 별로 없는 지역에서 많은 인구들 이제 먹여 살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 부족끼리 어떻게 돼요? 전쟁이 일어나요. 예, 결국에는 이제 그들끼리 전쟁을 하고 전쟁을 해서 왕국을 만들긴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거의 부족 연합 정도의 왕국에 불과했고 그래서 이들은 한 수백 년 동안 자기끼리 뭐냐면 전투를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투력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갈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도 일본도 마찬가지잖아요. 일본도 전국시대 때 100년 동안 이제 밥만 먹고 이제 전투를 하다 보니까 전투력이 올라가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200년 동안 평화기에 있다 보니까 일본군 쳐들어오니까 초창기 때는 대응을 잘 못하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이 바이킹들이 이제 자기끼리 싸우다가 이제 먹을 것이 떨어지고 하니까 주변을 약탈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들의 이 전투력과 그다음 배를 모는 능력이 상당히 뛰어나기 때문에 오랫동안 평화기에 있었던 그 당시 이제 그 민족들, 국가들은 이들을 당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들은 이제 하천이라든지 바닷가나 연해안을 하고 돌아가면서 약탈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지금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또 이들은 특징이 뭐냐면 약탈을 하더라도 때가 되면 또 뭐냐면 상업 활동을 해요. 그 상인이면서 잘안 되면 또 뭐냐면 또그 해적으로 이렇게 바뀌는 그런 이제 양면적인 모습도 띄고 있죠. 자, 그러니까 이제 초창기 노르만족들이 공격을 해오니까 그 당시 이제 유럽의 각국은 그걸 대응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프랑코 왕국이 분열이 돼 있었고 또 노르만족들이 강력한 군사를 갖고 있다 보니까 거의 털렸던 그 수준에서 이제 당했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그 프랑크 왕국, 그러니까 오늘날 프랑스에 있는 서프랑크 왕이 이제 그 노르만의 그한 부족이었던 르르를 이제 일종의 매수를 냈어요. 그래서 너를 이제 뭐냐면 공작으로 임명하고 일정한 땅을 뭐냐면 줄 테니까 나한테 충성을 맹세하고 살아. 그러더니 이제 이 르르가 좋다 하면서 받아들이면서 이 노르만디 공국을 이제 만들었죠. 그래서 프랑스의 일정한 영역을 확보하고 노르만디 공국을 만들고 대신에 이제 프랑스 왕은 이 르르부터 충성을 받고 이 르르가 일종의 뭐냐면 다른 게르만족들을 아니 노르만족들을 제압하는 일종 수문장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들 통해서 바이킹의 침을 막으려고 했던 거죠. 예. 그래갖고 이제 이 노르만디 공국이 이제 그 당시 프랑스의 서부 지방에 건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잉글랜드를 이제 쳐들어오죠. 그래서 이제 보통 영국에서는 이 바이킹들을 데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데인들이 잉글랜드 이제 동부를 점령해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도 이제 지명이 나와 있죠. 그래서 그 당시 그 영국은 덴마크 계통의 노르만디인 데인들이 신임을 이제 시달리니까 북동부 지역을 그들에게 할애해요. 똑같아요. 왜냐면 그들에게 할애하고 그로부터 충성을 맹세하고 이들을 통해서 뭐죠? 다른 노르만족들 견제하기 위한 조치였죠. 그리고 이들이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기독교 개종하고 앵글색슨족과 융합이 돼. 그래서 지금도 이제 지명에도 그게 나오죠. 데일료라는 지명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볼수 있듯이 노르만족들은 약탈했지만 한번 이제 뭐냐면 하당을 받고 대가를 받고 충성서약을 하면 끝까지 신용을 지켜요. 그리고 이들은 이때부터 철저하게 또 뭐냐면 융합을 해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은 약탈도 하지만 한번 딱 정착을 하면 융합을 해. 그래서 다양한 것도 포용하고. 그래서 이들의 침입은 초창기 때큰 뭐냐면 타격을 주지만 이들을 통해서 그 당시 상업 활동도 촉진되고 다양한 문화도 교류가 되고 그러면서 유럽 문화의 어떤 교통에 유럽 문화나 그다음에 이제 경제 생활 교류에 큰 영향을 줬다. 그래서 긍정적인 모습도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또 이제 제2차 잉글랜드 침입은 노르망딩 원리험이 위해서 했죠.
그래서 이때 이제 노르마 왕조가 이제 세워지고요. 그래서 이때 이제 프랑스의 봉건 제도가 이식되고 중앙 집권적인 어떤 봉건제단은 특이한 이제 잉글랜드 봉건제가 형성되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뭐냐면 좀 이따가 나중에 영국할 때좀 얘기를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양시칠리아 왕국 있죠. 그 당시 이제 시칠리아는 이슬람 세력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슬람 세력들이 격퇴하고 시칠리아 남부에 이탈리아를 건국하게 되죠. 그 다음에 러시아가 있는데 러시아는 누리기 있는 누수족이라는 그 노르만족의 한 일파가 노보고도 이제 공국을 건설하고요. 그리고 키예프에 청도하죠. 그래서 키예프 공국이라고 또 부르게 되죠. 이게 이제 뭐냐면 그 최초의 러시아 국가다. 물론 이제 이 누리기 누수족이 그 키예프 공국이나 이런 것들을 세웠지만 나중에 이들도 철저하게 뭐가 돼요? 현지민과 동화되고 슬라브족 국가가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또 다른 내용들 보면 원주민들 노르만들은 예전에 있었던 자리에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를 건국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해외로 진출해서 아이슬란드, 그린랜드를 거쳐서 북아메리카에 진출했다. 자, 그래서 이제 아일랜드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최근에 월드컵에서 아르헨티나와 거의 1대1 막상막하를 한 나라죠. 그래서 저도 별로 축구는 좋아하지 않았지만 이 아이슬란드 경기는 좀 봤어요. 아, 근데 너무 잘하더라고. 인구가 30만밖에 안 되고 골키퍼가 영어 감독이고 거의 반이 투잡을 뛰는 그 나라에서 이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대단하죠.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아이슬란드인들이 노르만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면 노르만족들이 그 유럽인들 중에 키가 제일 크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등치도 있고 체격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 가능했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 노르만드는 또 어디까지 들어갔냐면 북아메리카까지 진출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정착촌들 만들고 했는데 너무 적은 인원이 왔기 때문에 원주민에게 전복을 당했다. 예.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예전에 소재로 영화를 한번 또그 만든 게 있거든요. 자, 하여튼 그 이미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를 발견하기 전부터 이 노르만족들은 이런 백기를 이용해서 대서양을 건너가지고 아메리카까지 진출했다는 거죠. 근데 이 9세기 때 이제 그 노르만들의 이동 외에도 그 기타 여러 민족들의 이동이 있었거든요. 자, 동유럽 지역에서는 마자르족이 이동하죠. 이 마자르족은 아시아 계통의 유목 민족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마자르족이 동부 유럽 지역을 치수고 다니죠. 예.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정착을 해가지고 이들이 이제 카톨릭 개종하게 되고 오늘날 헝가리가 되죠. 예. 헝가리는 마자르족이 세운다는데 그럼 지금 헝가리 사람들은 아시아 민족이냐? 그건 아니에요. 유럽인들이죠. 그건 뭐냐면 피가 많이 섞였어. 그래서 이들은 지금은 아시아 계통은 아니에요. 근데 원래 마자르족은 아시아 계통이다라고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슬람 민족도 이제 그 하죠. 시칠리아가 이제 점령하죠. 물론 나중에 바이킹이 다시 뺐지만, 그래서 이슬람 그 민족이다 보다는 이슬람 세력이라고 하는 게 낫겠죠? 이슬람 세력들은 그 당시 지중해 연안을 다 점령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당시 지중해를 통해서 해상교육이 잘안 이루어졌어. 예. 바이킹 외에는. 예. 그래가지고, 어떤 그 학파들은, 피레네 학파들은, 유럽의 중세를 요 이슬람의 그 세력들이 그 지중해 연안을 장악한 시점을 봐요. 9세기 때 보는 학자들도 있거든요. 자, 하여튼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동유럽엔 슬라브족과 아바르족들이 이제 득세를 했고, 그 다음에 불가르족들이 이제 그 도나우강군에 정착을 하죠. 오늘 불가리아 그 선조들이. 그리고 나서 이제 있고, 이 아바르족과 불가르족들은 유목민족의 일파예요. 투르크 계통에 지금은 거의 유럽화됐지만, 그래서 이들이 또 어디를 공격하냐면 그 동로마 제국을 가끔씩 공격해도 와. 이들도.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이제 9세기 때는 안으로는 프랑크 왕국이 분열이 돼 있었고 밖으로는 노르만족, 그다음에 이슬람 세력, 마자르족 등등 여러 이민족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힘이 약한 사람들은 살아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힘이 강한 사람들에게 붙게 되는 거야. 그래서 자기 땅을 바치고, 그리고 힘이 강한 사람들도 서로 간에 뭐냐면 쟁점이나 합의를 통해서 이제 뭐냐면 서로 간에 이합집산을 통해서 세력권이 형성되고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이 뭐냐면 봉건제도와 장원제도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잘못 생각하신 분들이 있는데 봉건제도와 장원제도는 중세 때부터 갑자기 나온 건 아니에요. 예. 물론 기원은 그 이전부터 찾아볼 수는 있지만 근데 본격적으로 출현된 시기는 9세기 때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받고 뒤에 넘어가서 봉건제도의 성립을 보죠. 자, 봉건제도라는 그 개념은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작은 범위의 개념은 이제 뭐냐면 정치적인 부분에서 주종제도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배층 간에 성립된 주종제도는 쌍무적 계약관계를 맺고 있죠. 근데 이제 큰 범위에서의 봉건제도는 이런 주종제도뿐만 아니라 하부구조를 이루고 있는 장원제도도 포함돼요. 그래서 장원제도라는 것은 그 뭐죠? 지배층과 피지배층, 그러니까 기사와 그다음 농노 간의 관계죠. 일박적인 예속관계는 이제 하죠. 그래서 이두 개의 개념을 보통 이제 봉건제도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봉건제도의 정의를 보면요. 주종제 관계와 장원제도가 결합하는 중세사회 정치, 경제, 사회적 지배체제고요. 국왕을 정점으로 해서 지배계급인 기사들이 여러 계층으로 나누어 주종관계를 맺고, 기사들은 각기 봉토를 받은 장원의 영주로서 농노를 지배했던 중세 유럽의 특유한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좀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왜냐면 예전에 기출문이 나왔던 거니까. 자, 우리가 보통 봉건제도는 건 이제 중세 특유의 제도로 했지만, 이거는 이제 그 유럽에서 이제 한정돼서 얘기한 거고, 그럼 아시아 지역이나 이런 데는 없었냐? 있었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뭐냐면, 어디에 있었어요? 주나라 봉건제도가 있었죠. 이 주나라 봉건제도는 뭘 바탕으로 한 거죠? 현황을 바탕으로 하죠. 종법과 현황을 바탕으로 한 봉건제도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의 봉건제도가 있죠. 일본의 봉건제도, 에도 시대를 기준으로 보면 뭐야 이거는? 중앙집권적 봉건제, 막반치제라는. 예, 물론 가마쿠라 마쿠라든지 무르마치 마쿠는 지방군권적 봉건제라는 거지만,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봉건제도가 있었어 없었어요? 없었어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제 서양이나 중국의 봉건제도라는 건 제도상 없었어.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말그 역사책에 보면 봉건적이라는 말이 제도 나오죠. 봉건적. 근데 요때 봉건적이라는 것은 봉건제도를 의미한 게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전근대 시대 때 낡은 뭐냐면 사회 간섭이라든지 토지를 매개한 지주존재, 통치 방식 이런 것들 총칭해서 뭐라고 하냐면 봉건제도라고 하는 거, 봉건적인 거. 그리고 지금도 봉건적인 게 남아 있죠. 우리가 그냥 권위적인 사고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 갑질도 뭐예요 이걸 중에? 근대적 사고 방식 아니죠? 봉건적 사고 방식 아니야? 이런 것들이지.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비유적인 표현일 뿐이지 성격상 봉건제도의 의미는 아니에요. 우리나라 첫적에 그 뭐냐면 중앙집권적 사회였다. 물론 이제 고려라든지 그 전에 지방군권적인 요소도 있었지만 지향은 어디였다? 중앙집권적인 요소가 강했죠. 자, 하여튼 그러면 봉건제도의 특성을 볼게요. 유럽의 봉건제도의 특성. 정치적으로는 뭐죠? 지방군권적 사회고요. 사회경제적으로는 장원제였고, 그 다음에 군사제도는 뭐냐면 주종관계를 바탕으로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봉건제도의 성립을 이제 볼게요. 자, 봉건제도의 성립 부분은 뭐냐면 봉건제도 기원과 함께 시험에 좀 많이 나왔어요. 두세 번 나왔어요. 그리고 수능에도 많이 나오고. 근데 이런 것들이 문제에 나오면 그냥 주는 문제예요. 근데 여기서 틀려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점수 날라가고 합격권에 멀어지는 거야. 예. 자, 그럼 봉건제도의 성립 배경을 보면 아까 얘기했죠. 내부적 분열돼 있었죠. 프랑크족이 그 카를 대제처럼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는 그 대왕이 와가지고 통치를 했으면 뭐 게르만족이든 노르만족이든 나발이든 간에 뭐 쳐들어올 수 없겠죠. 근데 그 당시에는 이 프랑크 왕국들이 분열돼 있었다. 그래서 동프랑크니 뭐 서프랑크니 이런 왕국들로 분열돼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민족의 침입을 불러일으켰고, 그리고 그들을 이제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그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붙어 살면서 무사들 지배체제가 형성돼서 지방세력을 중심으로 해서 봉건제도가 발전됐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봉건제도의 기원을 볼게요. 자, 이 봉건제도 기원은 이제 노마의 설과 게르만서에 있어요. 물론 이제 이런 것도 하나 가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거다라고 딱 단정될 수는 없어. 예, 그렇지만 학계 통설에 이제 입각해서 보면, 자, 게르만족 요소와 노마족 요소가 있죠. 게르만족 요소는 이제 무슨 제도가 있냐면 종사제도가 있어요. 그 예전에 설명한 종사제도가 어떤 거라고 했죠? 그 게르만족들이 노마 영지에 들어가기 전에, 원시생활을 하기 전에 식량이 부족하면 약탈단을 조직한다고 했죠?
예, 그래서 이 약탈단을 조직할 때그 수장과 그 밑에 있는 그 뭐냐면 계엄 간의 관계를 보통 종사제도라고 해요. 예, 종사제도.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봉건제도의 기원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주종제도와 연결되죠. 그 장원제도의 기원이 됐던 게 뭐냐면 은대지제도예요. 은대지제도. 예, 은대지제도는 로마적 요소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책에서는 마치 그 누가? 카르스 마르트가 이제 뭐 실시한 것처럼 이렇게 기술되어 있는데 두 개를 같이 보시면 돼요. 예전에도 봤죠. 은대지라는 것은 은혜를 베푼다는 뜻이에요. 은혜를 베풀어서 땅을 준다. 그래서 그 다음에 게르만족들이 침입해 오니까 로마 그 황제들이 그들을 좀 무마하기 위해서 일정한 땅을 줘가지고 이게 했거든요. 이게 은대지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제도적으로 개편한 사람이 누구냐면 카르스 마르트이죠. 이 카르스 마르트는 뭘 양성하기 위해서 그걸 한 거야? 기병대를 양성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 했죠. 그래서 이건 장원제도에 기반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렇지만 이거는 여기까지는 제가 이제 뭐냐면 교과서적 견해야. 그러면 우리는 그 교과서 견해 외에도 먼저 서계 견해를 좀 봐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서계에서 좀 내용을 이제 보면요. 이건 서계에 관련된 내용이고 서총에도 있는데. 적어보세요, 일단. 여기는 칠판이 있어갖고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강의실은. 제가 얼굴이 좀 커가지고, 이렇게 클로즈업 하면 좀, 이렇게 얼굴이 상당히 뚱뚱하게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뒤에서 좀 욕을 하지 마시고요. 예, 저 운동을 좀 많이 하려고 빼려고 했어요, 지금. 빼고 있어요, 얼굴 다들. 예. 자, 여기 보면 주종관계가 있죠. 주종관계. 자, 주종관계를 이제 좀 세부적으로 보면 아까 이제 종사제도만 살펴봤지만 무슨 제도가 있냐면 크레이티지라는 제도가 있어요. 자, 이거는 로마적 요소죠. 그 로마 시대 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거는 로마 초기 때 형성된 제도로서 그 당시 보호자와 뭐죠? 피보호자 간의 관계를 말하는 거죠. 보호자와 피보호자 관계를 얘기한다. 그래서 이런 제도고, 그래서 이제 피보호자는 보호자로부터 예수를 받고 경제적 지원 받지만 그들에게 이제 충성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법적인 어떤 인격제도 없죠. 그래서 그 예전에 기출 문제에 나온 것처럼 누가 마디우스가 젊었을 때그 유명한 가문에 뭐였다고 했죠? 크렌티지 제도에 들어가서 크렌티스라고 하는 그런 피보호자라고 했죠. 자, 그래서 이제 있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설명한 것처럼 무슨 제도도 있죠? 그렇죠, 종사제도요. 이거는 이제 아까 게르만족 요소죠. 게르만족 요소라. 자, 그 다음에 이제 또볼게 뭐냐면 아까 장원제도 관련된 거죠. 장원제도. 봉토와 관련된 이것도 게르만족 요소와 그 다음에 로마족 요소가 있어요. 자, 거기에 보면 플레카리온이 있죠. 자, 플레카리온은 로마족 요소예요. 자, 그래서 이 플레카리움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이제 그 잠깐 이제 그 뭐냐면 서양 세계에서는 잠깐 언급만 돼 있는데 이 플레카리움이라는 제도가 뭐냐면 그 일종의 불완전한 소유권이야. 보통 우리가 소유권이라는 개념은 그 처음부터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중세 시대 때 소유권은 완벽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소유권이 이제 뭐냐면 배타적인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소유권이 존재하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전근대 시대, 조선 시대 때 경작권이라든지 도지권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죠. 이런 것도 볼 때는 소유권 외에 여러 가지 또 뭐냐 변형된 소유권이죠. 예, 배타적 소유권이 아니에요. 배타적 소유권, 일문일권주의가 형성된 것은 언제 때부터예요? 근대 들어온 거예요. 예. 그래서 근데 중세 시대는 불완전 소유권이라는 플레카리온에 있었는데 이게 왜 형성이 되냐면 그 당시 이제 그 뭐냐면 로마 말기 때 사회에서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이 노마 말기 때 이제 혼란한 사회였잖아요. 예, 그래갖고 약자가 강자에게 뭐냐면 주는 거야. 소유권을. 그 대신에 뭘 얻냐면 이거에 대한 어떤 경작권 이런 것들을 이제 얻게 되는 거죠. 이런 데서 이제 비롯됐다. 이렇게 이제 또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그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또 하나가 뭐냐면 그 당시 이제 수도원이나 그다음 교회 있죠. 이 교회가 같은 종교기관에서 왕실을 비롯한 지배층으로부터 강대한 토지를 기증을 받거든요. 예, 그 당시에는. 그러면 이때 이제 있고 또 일반 대중으로부터 영웅구제라는 명목으로 또 기증을 받아. 이게 거의 반강제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목적 기증을 받고 이 기부자들은 사실상 기증받는 기간에 뭐가 되는 거죠? 물론 재우는 아니지만 그 일반 백성들은 예속민이 되는 거죠. 그럼 이들은 뭘 갖고 있냐면 프리카르라는 그 소유권을 갖게 되는데 이 프리카르 소유권은 뭐냐면 매매 양도가 아니라 아까 얘기했죠 뭐죠? 경작권이야. 용인권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뭐냐 노마조 요소가 프레카리온이 있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세요. 예. 그래서 일종의 경작권이다. 자기가 기부를 하고 그거에 대한 대가로 일종의 영구적인 경작권을 갖고 있는 게 뭐였다? 프레카리온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제도가 아까 설명한 뭐죠? 은대지 제도죠. 자, 은대지 제도는 처음에 어디에서 출발한 제도였죠? 로마에서. 로마 제국에서. 근데 나중에 누가 카우스 마르테가 확대 개편된 제도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렇게 서기를 읽다 보면 마치 은대지도가 그 로마보다는 뭐냐면 어디에 가깝냐면 게르만족 요소에 가깝다고 이제, 생각했지만 기원을 더 따져도 보면 뭐냐면 로마족 요소가 있어요. 예. 그래서 교과서에서는 은대지도를 로마족 요소로 설명을 하고 있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한번 봤고 그럼 봉건제도의 성립 시기와 해체 시기를 볼게요. 이것도 좀 연도를 좀 기억을 해두세요.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거니까. 자, 그 당시 이제 카롤링거 왕조 때도 이 봉토 세습제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어떤 학자들은 이 봉건제도라는 것이 이미 카롤링거 왕조 때 성립됐다. 예. 그래서 이제 구세기서를 부정한 사람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서총에서 좀 설명을 해놨거든요. 근데 대개 학계 통설에서는 이때 형성된 장원과 그때 뭐냐면 이 장원을 배경으로 한 형성된 귀족들을 봉건제와 연결시키지 않아요. 단절됐다고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언제부터? 9세기 때부터 성립됐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10세기 때는 서프랑크 왕국의 전역으로 확대되고요. 그래서 10세기 말에서 11세기 정도는 확립됐다고 보면 돼요. 네. 그래서 이런 봉건제도를 보통 고종장원제라고 하죠.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근데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되면서 이 고종장원제가 뭘로 넘어가요? 고종장원, 그 순수장원제 넘어가죠. 그러다가 14세기, 15세기 때그 해체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언제 만들어지고, 언제 절정을 이루고, 언제 해체했는가. 그걸 좀 기억을 해야 되는데, 물론 이 기점도 어디에 이제 기준을 얘기하냐면, 엘베강 이서 지역이야. 오늘날 서유럽 지역이죠. 독일 제한. 그리고 그 서유럽 지역 안에서도 뭐냐면 어디에만 딱 모범을 만든 그 당시 프랑스. 예, 프랑스가 제일 전형적인 봉건제 국가였죠. 예, 요게 이제 얘기라고 있고 각국의 이제 봉건제도의 성립 시기와 해체 시기는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예, 이거는요. 예, 그래서 이거는 하나하나 이제 나중에 살펴보지만 기준이 되는 것은 어디다? 프랑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프랑스. 자, 그래서 이거 그거와 관련된 문제를 예전에 이제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이제 그 주종 관계를 볼게요. 네, 주종 관계. 보통 이제 이 주종 관계를 이제 좁은 범위의 봉건제도 하고 있고 법제사가들은 주로 봉건제도 봉건제도 할 때는 이런 주종제도에 한정돼서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그 봉건제도의 이제 구조를 보면요, 아까 이제 그 상부구조는 주종관계, 그 다음에 하부구조는 장원제도 이렇게 있죠. 그래서 상부구조 주종관계는 쌍부적 계약 관계죠. 그래서 영주와 영주, 왕과 영주 간의 계약을 통해 성립된 관계고요. 하부구조 같은 경우는 장원제도 바탕에서 영주와 농노 간의 지배 계속 관계를 말을 한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 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주종관계는 이 피라미드식 계층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개념을 보면 기사가 자기보다 심생기사를
죽음으로 섬겨 충성을 맹세하고 군역을 비롯한 봉사와 조력을 제공하는 대신에 주군은 이를 봉신으로 삼고 보호하고 봉토를 주어 분양하는 제도를 그 주종관계로 한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주종관계에서 이제 기사가 자기보다 힘센 기사들을 주군으로 삼고 충성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관계들 조력을 해주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상호적 계약 관계는 이제 볼게요. 예, 봉건적 계약을 맺는 상호적 계약 관계는 그 엄숙한 위식을 통해서 행해지죠. 그래서 이 엄숙한 의식, 그러니까 신서라는 의식을 통해서 신 앞에 맹세를 통해서 하게 되는데, 이 서인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계약이 성립이 안 돼. 꼭 해야 돼. 그래서 서로 간에 이제 해야 할 의무와 권리들을 명시해 놓은 거야. 이 계약 문서에. 그러면 이 서인식 때 계약 문서는 일종의 봉건적 계약 문서인데, 이 계의 내용을 보면요. 주군의 의무와 봉신의 의무가 있어요. 자, 주군의 의무는 기본적으로 뭘까요? 봉신을 보호하고 부양을, 봉토를 수여하는 거야. 원래 이 봉토 수여라는 것도 좀 상징적이고 형식적인 게 있어요. 왜냐하면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력권을 인정해준다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세력권 인정하든 간에 엄숙한 의식을 통해 서인식을 꼭 하고 이런 것들 수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주군은 정치 법적인 보호를 해주는 거야. 그럼 봉신의 의무는 더 많죠. 자, 주군에게 조력과 봉사를 하고요. 군역을 담당하고, 그러니까 주군이 전쟁에 참여했을 때 자기가 이제 참전을 할 의무가 있고요. 그 다음 주군을 위해서 법정에 가서 조언을 해주고, 그 다음에 주군의 장자의 기사 서인과 장녀의 결혼, 주군이 포로가 될 경우에 몸값을 지불해줘야 돼요. 예, 그래서 이런 부조 같은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주군의 상속세를 보충해주고 숙소 등을 제공할 의무가 이행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주군의 의무와 봉신의 의무가 같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어디에 명시되어 있냐면 봉건적 계약 문서에 명시되어 있죠. 이 봉건적 계약 문서는 그 우리가 이제 그 마그네 카르타 아시죠? 이 마그네 카르타도 기본적으로 뭐예요? 이 봉건적 계약 문서예요. 이것도 나중에 좀 얘기를 하겠지만,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이렇게 이제 개념적인 거고, 현실은 좀더 복잡해. 왜 복잡하냐면, 현실에서는 주군과 봉신의 관계가 꼭 상하 관계로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갖고 왕이 봉신이고 프랑스 왕이 뭐냐면 주군일 수가 있어. 특히 영국 같은 게 있죠. 영국은 잉글랜드 왕이면서 프랑스의 영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프랑스 왕이 뭐가 되는 거야? 봉신이 되죠. 근데 실제 신분 누가 강해요? 잉글랜드 왕이 강하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뭐냐면 얘네들은 뭐 그렇게 구속받지가 않아. 봉신과 뭐 이런 주군의 관계가. 그리고 전쟁터에 예를 들어 군대를 이제 참여해야 되는데 그게 한 명만 봉신을 삼는 게 아니라 주군만 삼는 게두 명의 주군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명의 주군을 모실 수 있어. 그럴 경우에는 A 주군과 B 주군이 있을 경우에는 누구한테 더 충성을 맹세해야 되냐, 이것도 뭐냐면 문제인 거죠.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 명의 그 뭐냐면 봉신이 여러 명의 주군을 같이 모실 수 있는 것도 있었다. 그래갖고 있었고, 그 다음에 하위 귀족이 또 상위 귀족인 봉신이 있어요. 원래 다른 민족 그 다른 그 다른 그 뭐냐면 주군의 하위 귀족이 그 주군이 모셨던 상위 군조의 또 상위 귀족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순환 출자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내가 그 A라는 군주를 모시고 있는데 A라는 군주가 B라는 군주를 또 모시고 있어요. 그러면 B라는 군주가 있는데 또 A는 그 비단은 군주의 또 군주가 되는 거야. 아니, 이걸 좀 역재분공이라고 하거든요. 예. 네. 그래갖고 이렇게 상호 간의 복잡한 관계로 뭐냐 얽혀 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뭐냐면 전문 언어로 뭐라고 하냐면 재봉봉이라고 해요. 재봉봉. 그래서 봉투를 받는 가신이 그 땅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주고, 그다음에 상위 영주가 또 가신이 되고 또 재봉봉 되는 가신이 또 주군이 되는, 그러니까 역전 현상 있죠? 이게 복잡한 이제 형상을 재분봉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군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계약서에 그걸 명시했죠. 그리고 뭐 전쟁에 나갈 경우에는 A 주군과 B 주군 중에 누굴 더 받든 모셔야 되냐, 이런 것들이 명시돼 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방 분권제적 요소가 있는데, 지방 분권제 요소의 이제 대표 중에 분인권이에요. 자, 이 분인권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분인권이라는 의미가, 분인권이라는 거는 불수 분인권의 약자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 영주가 아무리 왕이라든지 상위 군주가 오더라도 자기 영내에 뭐냐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들어온 걸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를 있죠. 그래서 상위 영주와 그다음 왕이라도 그 영주 해당 영주의 허락을 맡아 들어올 수 있고 그다음에 함부로 세금을 걷지 못해요. 이걸 부린권이라고 하죠. 좀 이거 어려 공권 면제라고 해요. 면제는 뭐냐면 국가 권력의 부분을 자기가 일부 행사하려는 거야. 영주들이. 그래서 국가 권력의 이제 대표적인 것들이 뭐야? 조세 징수권이죠. 재판권. 그러니까 아무리 지금 삼성이 돈이 많다고 해도 삼성 재벌들이 재벌들이 돈이 많다고 해도 재판권하고 그다음에 조세 징수권을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건 다 누가 행사하는 거야? 국가가 행사하는 거야. 이런 것들은 이것을 일부 누가 가지고 있다? 영주들이 가지고 있어요. 이걸 바탕으로 지방 공권적 요소가 있는데 봉토의 영주가 재판이나 조세 징수 등 국방 같은 있어 국방이나 주군의 간섭을 받지 않는 권리인데 국방이 아니라 국왕이에요. 국왕. 수정해 주시고요. 저 볼펜 좀 잠깐 빌려주시겠어요? 예. 아, 볼펜 가지고 쓰는데. 어디까지 했나? 예. 저기 국왕. 자, 그다음에 이제 장원제도와 농노관계를 이제 볼게요. 자, 장원제도는 영주 농노간의 지배 예속관계고 이걸 바탕으로 경제단이죠. 그래서 자급자족적 경제단이고 장원은 영주가 한 개를 또 가질 수 있고 여러 개의 경작단으로 분할 가질 수 있고요. 그래서 영주가 만약에 그 거주하는 장원인도 있지만 영주가 거주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대리인을 파견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있다는 걸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장원의 구조는 자급자족 총력공동체의 기본으로 해서 중심부에는 영주관과 각종 시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진에 보시면 항상 장원에 뭐가 있냐면 성이 있어요. 그래갖고 평상시에는 영주나 그 대리인이 살고 있다가 전쟁이 나면 어떻게 되죠? 외적이 쳐들어오면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항쟁을 하는 거야. 예, 자, 그 다음에 그 경작지는 영주 직영지. 그 다음에 망스라고 부르는 농민 보유지, 그 다음에 공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나눠져 있는데, 그래서 영주 직영지 같은 경우에는 영주가 직접 경작하는 토지죠. 근데 영주 가서 이제 직접 경작하는 건 아니고요. 이 토지를 누가 경작하죠? 농민들이 경작을 해. 일반 농노들이 왜 경작했어요? 그 농민 보유지는 영주의 형식적 준토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준 대가로, 그 빌린 대가로. 뭐냐면 영주 직영지 가서 한 2, 3일 동안 뭐냐면 일을 내줘요. 예, 그래서 이걸 무슨 지대라고 하냐면 돈을 주는 것이 아니죠. 자기 노동력을 땜빵하는 거냐? 부역지대라고 하죠. 예, 그래서 초창기 때 지대 형식은 유럽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돈이나 뭐그 당시 헌물로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부역지대로 줘요. 예, 근데 이제 이렇게 이 농민들이 영주 직영지 가서 2, 3일 동안 부역지대를 매개한 장원제를 뭐라고 하냐면 초기 장원이었던 고전장원제라고 해요. 고전장원제. 근데 이제 11세기 이후는 달라지죠. 이 농민 보유지가 점점 해체되고 아니 영주 직영지가 해체되고 어디로 들어가죠? 농민 보유지 들어가게 되죠. 이걸 이제 무슨 장원제라고 하냐면 순수하게 경제적인 측면만 봤다 해서 순수 장원제라고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이제 구분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을 공동체들이 전체 이용할 수 있는 공유지들이 있었다. 주로 방목지 같은 것들을 활용하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경작 방식 같은 경우에는 2포제로 했다가 3포제로 운영이 돼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초창기 때는 이런 2포제, 3포제 같은 융작 방식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농사질 때 이제 농경기술이 별로 없다 보니까 시비를 잘안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한 곳에 농사 짓다가 좀 농사를 짓다가 돼요. 포기라고 지적이 되면 포기가 그 밑에 내려가고 그 다음 내려가고 이동 농법을 했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을이 형성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장원이 처음에 없었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장원을
마을을 형성하고 장원을 형성하기 위해서 이런식 이제 그 당시 국가나 영주들이나 교회가 동원돼갖고 그게 마을 만들기 작업을 했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장원이 형성됐는데 이 장원이 형성되면서 이포제라는 개념이 처음에 등장했어요. 이포제는 뭐냐면 자 땅을 두 개로 나눠요. 그리고 한 1, 2년 동안 농사를 짓다가 여기에서 한 곳은 짓고 1, 2년 동안 땅은 또 버려둬. 후경지로. 그러니까 경작지와 후경지로 나눠가지고 돌려가면서 농사를 짓는 게 이포제다. 그런데 이제 이게 좀더 발전된 것이 삼포제예요. 11세기 때좀 등장했는데 삼포제는 뭐냐면 이건 원래부터 이제 그 11세기 때 처음 나왔던 건 아니고 이미 로마 때 이제 알려졌던 것들인데 잊어먹고 있었어. 그러다가 중세 중기 때 이제 널리 행해지기 시작하죠. 자, 삼포제는 농경지를 세 개로 나눠요. 뭐냐면 후안지, 춘경지, 추경지 이렇게 나누고 후안지는 한 1년 동안 뭐냐면 땅을 놀려먹는 거죠. 시계하고 지적이 이제 회복할 때까지 이 춘경지하고 추경지하고 이 뭐냐면 농사를 짓는데 춘경지하고 추경지는 각기 다른 작물집이에요. 각기. 그래갖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돌려가면서 융작 방식으로 농사를 짓는 방법이 이 뭐냐 삼포제요. 예. 그래갖고 주로 이제 그 내용들을 보면요. 그 당시 이제 중세 시대 때에 그 수확된 주곡은 뭐죠? 빵이죠, 빵. 그래서 빵은 주로 이제 어디에서 짓냐면 춘경지에서 줘요. 그래서 춘경지에서 줘서 이제 그 밀을 가을 때 걷고 추경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뭘 하냐면 기리 같은 것들 만약 기리. 기리는 이제 뭘로 하냐면 소나 말의 원료 같은 것들 쓰죠. 예. 그래서 이렇게 돌려가면서 농사를 짓는다. 그러면 이 돌려가면서 농사는 융작법이 왜 중요하냐면 땅의 지적을 쉽게 회복하는데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농업 기술이 뭐냐면 발달했다. 물론 현대적 입장에 볼 때는 되게 뭐냐면 원시적이죠.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상당히 농업 기술이 발달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이제 거기에 농업 기술의 미발달은 뭐냐면 현대적 입장에서 얘기한 것 지금 연작 상경이 가능한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는 후경지가 끼고 있지만 나름대로 좀 발달된 방식이었다. 이렇게 기억을 상대적 의미에서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혼재지는 뭐냐면 이 혼재지는 이제 설명을 하려면 그 당시에 이제 그 사회 간섭을 좀 보셔야 돼요. 마을의 이제 간섭을 보면 마을 공동체의 사람들이 다 평등한 입장이죠. 땅도 나눠질 때 어떻게 해요? 평등하게 나눠 가져야 돼. 예. 근데 마을 땅이라도 같은 마을 땅이라도 어떤 데는 비옥한 땅 있고 어떨 때는 황무지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나눠 볼때 어떤 식으로 하냐면 그 예를 들어서 그 토지의 등급을 A, B, C로 이렇게 나눠요. A등급, B등급, C등급.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이제 할때 누가 A등급 다 주면 안 되겠죠. 또 누가 주면 C등급 안 되겠죠. 그러니까 A등급은 줄때 똑같이 A등급이 다 나가죠. 100명이. 또 B등급은 B등급도 또 똑같이 나눠 가죠. 그리고 C등급도 똑같이 나눠가죠. 그 단위가 되는 게 지조예요. 이 지조는 마을을 갈 때, 소나 마을을 갈 때, 쟁비를 갈 때, 한 바퀴 갈고 돌아오면서 할수 있는 그게 지조라거든요. 그냥 짧게 짧게 나눠가죠. 이거를 각기 마을 사람들이, 뭐냐면, 갖게 되는 거야. 보여주고. 그럼 어떻게 이제 문제가 생기냐면, 경작지가 한 곳에 집중되어 있지 않고, 어떻게 될까요? 분산되어 있죠. 네. 그래서 이걸 뭐냐면, 혼재지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등급의 비옥도에 따라서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분배하다 보니까 이 지조 단위도 경작지가 마을 곳곳에 이렇게 분배하다 보니까 곳곳에 경작지 그 보유권이 분재 그 곳곳에서 흩어진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그 당시 이제 그 혼재지제 분재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개방경작제라는 말이 있는데 그 다음에 개방경작제라는 그 말은 뭐냐면 그 당시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익숙하지 못하는데 다 뚫렸잖아요. 예. 그래갖고 그 당시 뭐 울타리도 없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는. 예. 근데 서양에서는 그 당시 이제 근대 들어오면서 인크로즈 운동이어서 자기의 농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뭘 쳤죠? 울타리를 쳤어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 때는 서양 농촌에 가면 울타리 쳐져 있잖아요. 예. 그런데 중세 시대 때는 이 울타리가 없었어. 오히려 울타리 쳐놓은 것 자체가 복잡해.
자기 그 뭐냐 경제지가 띄엄띄엄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울타리 쳐요? 안 되죠? 예. 그래서 이걸 뭐냐면 울타리 치지 않고 예, 그다음 방치에 따라서 이거 개방 경작제라고요. 개방 경작제. 그래서 그 당시 이제 후대 근대인들이 볼 때는 이게 좀 신기해서 이상해서 개방 경작제라는 이름을 붙여진 거야. 자, 그다음에 그 당시에는 그 뭐냐면 그 당시에는 이제 그 당시 어떤 그 있었냐면 농민들 공동 경작을 했어요. 농민들이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농민들이 공동 경작을 해서 그 뭐냐면 했고 그 다음에 경제 강제인데 개방 경작을 좀 지우세요. 이거 앞으로 얘기 설명이 좀 잘못됐는데. 개방경작제가 이제 있는데, 이게 지우는 게 아니라, 제가 앞부분을, 명칭을 잘못 설명했어요. 왜냐면, 개방경작제가 그냥 개방경지예요. 개방경지. 예, 고쳐주세요. 개방경작이 아니라, 개방경지예요. 예, 아까 지금 설명한 거는. 근데, 개방경제, 경제강제가 뭐냐면, 공동생산, 공동경작을 하는 거야. 예. 그래갖고, 그 당시, 공동경작, 개방경작을 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렇죠? 생산력이 낮기 때문에. 그래서 생산력이라는 건그 당시에 농기구라든지 말이라든지 소를 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소는 나눠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공동경작, 개방경작 이런 것들이 하게 되고 따라서 당연히 토지경영과 이용을 정통적 가습에서 같이 할 수밖에 없어. 왜냐면 같이 묶어서 하기 때문에 패키지로. 그래서 씨를 뿌리는 것부터 해갖고 수확 시기 어떤 걸 생산한 풍족 이런 것들이 거의 그 당시 정통적 관습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소농 경영을 바탕으로 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경작 방식의 원인 특징이죠. 예,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파악을 해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대의 변화를 볼게요. 자, 지대의 변화는 크게 이제 노동지대가 있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헌물지대와 화폐지대가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 지대란 건 뭐죠? 땅을 빌린 사람이 그 당시 임차인이 땅을 빌려준 사람 임대인에게 빌린 대가를 내는 게 지대죠. 예. 근데 지금은 경제적 관계에서 판정되잖아요. 물론 갑질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경제적 관계에 한정되지만 그 당시에는 중세시대 때는 경제적 관계 외에도 무슨 관계가 있었냐면 경제 외적인 관계였어요. 그 경제 외적인 관계는 이제 뭐냐면 뭐 재판권이라든지 조세 징수권이라든지 등등 이런 경제 외적인 관계가 있죠. 예. 그래서 그 같이 있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보면 경제 외적인 관계가 상대적 의미가 약해지고 경제적 관계가 부각이 되면서 이는 장원 제도가 해체돼 나가죠. 그러면 이제 그 지대의 변화를 좀 볼게요. 자, 초창기의 지대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 노동지대다, 부역지대. 예. 그래갖고 이제 보통 아까 말했지 영주직영제가 갖고 보통 한 3일 동안 부역을 하죠. 예.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부역을 하게 되고요. 그때 그 외에도 기타 부역이 있어요. 이 외에도 보면 농민들이 생산물을 영주의 거주지에 운반해주는 수송 부역이 있고요. 그다음 영주의 뗄나무 작업이나 건축과 건물의 수입, 그다음에 영주 저택의 경비, 그다음에 영주 저택과 농경지의 울타리 작업도 같이 해줘야 돼. 잡리도 열심히 해주는 거야. 그다음에 농민들의 어떤 직조나 재봉 작업을 동원해고요. 영주들 하는. 그다음에 밀가루 재분, 양조 작업에도 동원이 됐다. 예. 이런 것도 이제 기타 부역에 해당하죠. 예. 그다음에 헌물 납부라는 게 있어요. 헌물 납부는 뭐냐면 지대 일부로 자기 텃밭에서 생산한 달걀, 계란 직물들을 납부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의의를 보면 그 당시에 이제 영주는 자연경제 조건 속에서 장원을 중시로 자급자족 현물경제체제를 유지하고 농민들로부터 자급세계를 필요한 물자 노역을 징받을 수 있었다. 예, 이런 것들이 노동지대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나중에 이 노동지대가 뭘로 바뀌게 되냐면 헌물지대나 화폐지도 바뀌어요. 예, 그래서 헌물지대는 또 다른 말로 생산물지대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는데 자 헌물지대와 상품 화폐지대로 바뀐 게뭐 때문에 그렇죠?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되기 시작해서 그런 거죠. 예, 그래서 그 당시 영주 직영지가 농민 보유지가 되죠. 그래서 영주 직영지가 해체되고
농민 보유지도 이제 분배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아까 말한 것처럼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했기 때문에 농민들은 노동보다는 돈이나 생산물을 원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 영주 직영지 관리가 힘들어. 농민들이 와가지고 그 농사를 짓는데 그 마음은 어디에 가 있는 거야? 콩밭에 가 있죠. 예, 콩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그 농사지를 지를 안 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산력도 떨어지고, 차라리 그 농민 보유주 나눠줘서 이들에게 지대를 좀 높게 받는 게 이득이 되겠죠. 그래서 그 당시 현물지대와 화폐지가 되면서 이때 장원제를 뭐라고 한다? 앞에 장원제는 고정장원제. 근데 이때 장원제는 순수하게 경제적 관계가 더 진전된 순수장원제. 그러면 고정장원제와 순수장원제 중에 경제적 관계는 어디가 더 높겠어요? 순수장원제가 높겠죠. 물론 경제외적인 관계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보자 그런 거죠. 근데 이런 것도 이제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점점 어떻게 돼요? 급락화돼. 급락화되고, 그다음 화폐지대되면서 급락화되고, 그 남아올 수도 있었던 경제외적인 관계도 거의 되면 뭐가 되죠? 급락화되거나 아니면 이제 중앙 권력이 강화지면서 조세 징수나 재판권 그쪽 넘어가고, 뭐 여러 가지 부역 징수 이런 것도 있죠? 이런 것도 어떻게 급락화돼요? 예, 그러면서 이제 점점 없어지면서 장원제가 해체돼 나간다. 이건 나중에 좀 뒤에 얘기를 할게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농농호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농농호. 자, 이 농노는 기원을 보면 중세 로마 말기에 부자의 소작인 콜로노스의 후손에서 출발했다는 기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몰락한 게르만의 자유민의 후손에서 출발했던 설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떤 설 같은 경우에는 해방 노예 출신에서 했다. 그래서 로마 말기 때 노예를 해방을 시키고 그들에게 일을 시켰다. 이런 설도 있어요. 하여튼 농노는 예속 신분이에요. 노예는 아니지만 예속 신분이기 때문에 거주 이전의 자유나 직업의 선택의 자유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 농내 부담은 보면 영주들에게 부역을 하고요. 아까 이제 그 고정장원에서는 노동지대를 납부한다고 했죠. 그다음 공납도예요. 그래서 공납도 이제 기타 부역에 여러 가지 있죠. 거기에 이제 생산물 지대도 이제 포함되죠. 이 공납은 아까 얘기한 헌물 납부, 생산물 지대나 또는 기타 여러 가지 동원되는 그런 것들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잡세도 내는데, 사람별로 인두세를 내고요. 죽을 경우에는 사망세를 내고, 그 다음에 혼인세를 내고. 시세사항은 뭐냐면, 장원이 보통 이제 그 필요한 재분소나, 그 다음에 제빵 만드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시설들도 있어요. 방앗간 같은. 그런 시설들을, 그 뭐냐면, 영주가 독점하는데, 그 영주가 독점한 시설을 강제로 이용해야 돼요. 다른 시설을 만들거나, 자기가 이제 다른 시설 이용할 수도 없어요. 만들 수도 없고 이용할 수도 없고. 예. 그래서 시설 사용료 내고 통행세, 수세, 도로 유지세 등등. 그리고 심지어는 뭐 초약권도 가지고 있었다. 그 영주에게 이제 뭐냐면 자기 신분을 하룻밤 자기 하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거는 실제 실시했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에요. 예. 그다음에 또 영주의 또 재판을 받아야 되겠죠. 예. 그래갖고 이제 이런 것들 이런 이제 부담도 있었다. 그러면 농론 또 권리도 있어요. 무슨 권리가 있냐면, 농민이 이제 무슨 권리가 있었냐면, 이들은 노예가 아니기 때문에 가정과 토지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약간의 재산도 소유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총락공동 간습에서 보호를 받았어요. 예. 그래서 이 장원을 지배했던 게 간습법이 상당히 막강하거든요. 그 영주도 그 뭐냐면 간습법을 위반하지 않았어요. 간습을 존중해줬어. 왜냐, 장원이 어느 정도 유지하려면 농민도 생활을 해야 될거 아니야. 그래야지 장원이 유지되죠. 그리고 농민도 생활을 해야지 또 뭐냐면 장원이 유지해야지 영주들도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주들도 특별한 경우 아니면 이 간습을 인정했고, 심지어는 영주권도 제한하는 막강한 이제 권한이 있었다. 그래서 이 간습법은 상당히 그 장원을 유지하고 농노를 보호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물론 이제 근대 들어오면서 이 간습법 자체가 또 중세 사회를 뭐냐면 붕괴시킨 데한 방해문이 돼요. 예. 그 다음에 생산성 측면을 볼 때는 농노와 노예 중에 어느 게더 높을까요? 당연히 농노가 높죠. 왜냐하면 나름대로 일을 해갖고 뭐냐면 조금만 바치면 자기가 나머지 가지니까
관리감독 할 필요는 없겠죠. 예, 물론 영주 직영제가 지금 관리가 좀 필요하지만, 예, 그래서 그 당시 그 노예보다 생산성이 훨씬 높았다. 이것이 중세사회 발전의 기초적인 조건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농노와 노예의 차이점을 좀 기억을 해 두셔야죠. 교과서 수준이지만. 자, 농노는 고대 노예와 근대 농민 간의 중간적 존재인데요. 농민주 요소와 노예주 요소가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독립된 가족을, 농민주 요소를 보면 독립된 가족을 형성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부분적인 재산 소유와 토지 상속권을 보장할 수 있죠. 예. 그래서 노예주 요소를 보면요. 거주 이전, 직업 선택의 자유가 없고, 이건 저 예전 로마 시대 때 콜로노스부터 이제 출발하죠. 신분적 속박을 받고, 그 다음에 경제적 관계 외에도 아까 언급한 경제 외적인 관계도 뭐냐면 강제로 받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농민적 요소와 노예적 요소를 같이 있었다. 그러면 중세 시대 때 그 노예가 없었냐? 그럼 노예가 없었냐? 노예는 일부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주요 생산층도 아니었고, 대개 이제 노예가 거의 조금밖에 없었다고 보시면 돼요. 왜 중세 시대 때 노예가 없었냐면, 농노도 기본적으로 뭐요? 뭘 믿죠? 기독교를 믿죠. 그래서 그 기독교 교리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같은 기독교인은 노예를 삼지 않는다. 그런 원칙이 있어.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노예가 본래 없어. 노예는 주로 어디에서 가지고 오냐면, 그 슬라브족도 있죠. 이 슬라브족들을 뭐냐면 잡아와서 노예를 삼긴 하지만 그 슬라브족들도 나중에 몰려해요. 기독교 다 개종이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 노예가 상대적으로 좀 적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고, 이슬람 사회에서도 노예가 본래 없어요. 이슬람 사회에서도 노예가 일시 있긴 있지만, 나중에 이슬도 개종을 하면 어떻게 돼요? 차용이 되잖아요. 그게 대표적인 게 뭐야? 맘루크라는 거 있죠? 원래 노예에 와서 노예 병사 됐지만, 이들이 일정 기간 이제 의무를 수행하면 개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자유민이 되거든. 예.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노예가 별로 없었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영주의 그 저항에 농노는 가만히 있었냐? 나름대로 계급적 적대감을 갖고 도망을 갔죠. 퇴역도 하고, 그 다음에 반란도 일으키고, 뭐 등등에 있었다. 자, 그러면 그 당시 공동체의 성격과 관습을 볼게요. 그 당시에는 농업 생산이 낮기 때문에 농민들이 전체를 모여가지고 같은 공동 경작을 하고 그렇게 이제 했는데, 그 다음에 삼포제 농법이라든지 개방경시, 혼재지 제도에서 개별 경작이 전체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같이 경작을 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경작지에 재배한 곡식의 종류라든지 파종, 수확 시기를 전체로 규제를, 이걸 뭐라고 해요? 경지 규제. 그 다음에 그 뭐냐면 경제 강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예. 그래서 또는 개방 경작, 이렇게 이제 하죠. 이렇게 같이 모여가지고 뭐냐면 이렇게 경작을 강제 규정을 했다. 그런 것들을 같이 이제 기억을 해 두시면 되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필요한 거야? 간섭법이 필요한 거야. 규대나 그 간섭의 움직이는, 노동을 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직급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간섭법 같은 것이 필요했다. 그러면 공동체적 권리가 뭘까? 그래서 이 공동체 권리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영주에 대해서 이제 나름대로 간섭적으로 인정받는 그 권리들이 많은데, 그 하나가 낙수권이야. 낙수권은 그냥 수확이 끝나면 떨어진 이삭을 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이게 이제 후대에도 많이 남았죠. 그래서 밀린과 그 뭐 누군가 그 그림도 그렸잖아요. 그 보리 이삭을 줍는 그 그림 같은 거. 우리나라도 있어. 중국도 있고. 중국은 이제 그거 비슷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 같은 비슷한 게 뭐냐면 콩 있죠. 콩. 그래서 보통 이제 논을 만들면 지주대 토지 있죠. 예전에 지주 토지에서 이제 농장 같은 데는 지주 토지 가서 일을 해주잖아요. 예. 그러면 지주 토지에 약간의 빈 곳에 콩을 심어요. 예. 콩을 심었는데 밭을 만들고 콩밭을 만드는데, 이건 누가 갖게 되냐면 이제 소작인이 가죠. 근데 이 사람이 지주 토지에 열심히 일을 하겠어 안 했어요? 안 하죠. 자기 토지가 아니니까. 그냥 대충 있고 마음은 어디가 있는 거야? 콩밭에 가 있잖아요. 네. 마음이 콩밭이 가 있다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건데, 이런 비슷한 것들이 뭐냐면 낙수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방목권은 이제 가축을 방목할 수 있는 권리. 그 다음 그 외에도 총량의 목장이나 목축지를 공동 이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주변의 살림이나 벌목이나 숲을 구워서 땔감을 마련하고, 그 다음에 속택지는 연못이죠. 이런 데 고기를 잡이라고. 그 다음에 니탄채지권이라는 게 있는데, 니탄채지는 뭐냐면 석탄을 줄 수 있는 거야. 지금 우리 석탄은 되게 이제 어디에 땅을 파야 했잖아. 지하 경도를 파야 했는데, 그 당시에는 석탄이 널려 있었어요. 예. 왜 석탄이 널려 있었냐면, 석탄이 그 당시에 좀 약간 가치가 떨어졌어.
왜냐면 이제 저도 난방을 할 때도 목재를 사용했거든요. 석탄 같은 게 뭐예요? 냄새가 연기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석탄을 사용하지 않았어. 네. 석탄이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건 언제 때야? 산업혁명 이후에요, 그거는. 그러다 보니까 석탄이 널려 있었던 거야. 주변에 사용하지 않을 때. 이거 주워갖고 사용할 수 있어. 네. 그러다가 나중에 산업혁명 때 석탄이 이제 원래는 처음에는 주워다가 사용했는데 나중에 이제 업구도 이제 다 사용하다 보니까 노면에.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뭐예요? 파기 시작하는 거야. 땅을 파서 막판까지 땅을 판 게 뭐죠? 막장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막장 인생은 그 살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탄 채집권이 있었다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이런 기원과 견환 같은 경우에는 영주대보다는 청나라 공동체에 있었고 심지어는 이런 간섭법들이 영주권을 제한하고 그 다음에 농민들의 일상생활을 가능하게 만들고 토지보유나 자원전체 운영을 간섭을 규제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영주도 일단 만들어 놓은 그 간섭을 건들지 않고 깨려고 하진 않았다. 왜냐하면 농민의 어느 생활을 필요하다면 농민의 생활이 있는 간섭법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생활을 유지하려면. 자, 의의를 보면 공동체적 규제와 자원의 간섭은 개인의 그 자발성과 창조성, 자유경제를 배경해서 봉건사의 정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런 간섭법은 농민을 보호한 성격도 있지만 동시에 농민의 어떤 활발한 활동들이나 근대적인 어떤 발전을 막는 요소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의의가 아니라 결과라고 써야 되는 게 맞겠네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근대사회 넘어가면서 이 장원제도와 함께 그 영주제의 면뿐만 아니라 장원제 같은 영주제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적 간섭이나 이런 것도 붕괴시켜야 되는 데 어떤 중요한 목표가 있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장원제도 붕괴와 그다음 동적인 그 근대사회에 있어서 지주제 면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면과 간섭의 붕괴의 중요 가제 부각, 주요 가제 부각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좀 가제 부각으로. 자, 그 다음에 영주권을 보죠. 영주권. 자, 아까 이제 농민들은 이제 간섭적인 법에 의해서 보호받는다고 그랬죠. 영주도 나누는데 권한이 있어요. 장원제안에서. 자, 그 성격을 보면요. 경제적 의인도 유대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권리 및 권한에서 유대됐다. 영주권은. 그러니까 경제적 의인은 실제 영주하고 그 농민은 뭐와 뭐의 관계? 지주와 소작인 관계죠. 그러니까 지대만 주고받고 하면 돼요. 끝났는데 실제 영주권은 이런 데서 유리한 게 아니라 경제 외적인 관계에서. 아까 얘기한 지금 이제 그 9세기 때 그 장원제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그 당시 영주가 힘을 갖고 있잖아요. 보호해주고 대신에 뭘 행사하는 건 재판권이라든지 조세징수권 같은 경제 외적인 권리를 이제 행사를 하는 거야. 그 과정에서 이제 영주권이 형성됐고 그다음에 그 프랑코 왕국이라는 이제 국가 체제가 붕괴되면서 그 국가의 권리들 누가 갖게 된 거죠? 영주들이 갖게 된 거야.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그것을 통해서 농민들의 어떤 인연 생산을 착취하고 노동력 증발하는 어떤 명분을 제공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들을 보면요. 시설 독점이 강제 독점 사용권이 있어요. 그래갖고 제분이나 제빵이나 포도 압축이나 일생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시설도 독점하고 농민들이 강제로 이용하는 권리가 있고 도로, 교량, 항만, 부두시설, 시장시설 내지 각종 시설 같은 것도 영향을 줘요. 그래서 시장의 도시도 시장을 개선하면 영주에게 뭘 줘야 되죠? 시장세를 납부해야 돼. 그러니까 영주의 입장에서 시장이 많이 생기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겠죠.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예전에도 한번 기출문제였던 뭐가 형성된 거야? 예, 샹파뉴 대시 같은. 샹파뉴 대시는 샹파뉴 백작이 시장세를 징수하게 해서 만든 시장들이죠. 예, 이런 거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영주재판권은, 징수권은 이제 공권 면제라고 하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국가의 공권력이 누구한테 있는 거야? 영주한테 있는 거죠. 예, 경제 외적인 거에서. 그래서 지방제도 영주권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그 공권 면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 공권 면제도 크게 두 가지, 권한이 있어요. 상급 영주권, 상급 영주 같은, 그러니까 대영주들은 뭘 가지고 있으면 극형, 처형을 취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처형은 뭐냐면, 그 사형권은 있고, 근데 이제 하급 영주권 같은 중소 그 영주들은 그 처형을 못 시키지만, 뭐냐면 벌금 정도나, 때기는 정도?
이 정도 권한을 갖고 있어. 예. 그래서 그 상급 연주들이 가지고 있는 거와 하급 연주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좀 재판권에서도 달랐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결국에는 중앙집권화 되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바뀌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언급한 뭐 시설 독점, 강제 독점 사용권이나 부역이 동원된 거나 등등 이런 것들은 그 뭐예요? 다그 급납화가 돼요. 서유럽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그 프랑스 같은 경우에 일부 남아 있긴 해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생산물 지대나 이런 것도 봉골적 잔재들이 이건 나중에 좀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영주 재판권과 징수권은 누구한테 환수되죠? 국가 권력이 환수되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해체돼 나간다. 경제 외적인 관계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거기에 좀 약간 수정할 게 뭐냐면 시설 독점 사용권은 기역이 맞아요. 예, 기역이 맞는데 2번 있죠? 니은을 2번으로 고치고 예. 그래서 이제 그 2번을 이제 뭐라고 이제 쓰시냐면 부역 기타 부역 이렇게 쓰시면 돼요. 기타 부역. 예, 부역. 예, 또는 부역이라고 쓰시면 되겠네. 예, 부역. 그 다음에 그 영주 재판과 징수권은 뭐라고 쓰죠? 넘버 3번. 이렇게 쓰시면 되죠? 예, 좀 번호 좀 고쳐주세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그 전체적 봉건제도와 장원제도 관련된 내용들 살펴봤고요. 그러면 이제 그 기출문제와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볼게요. 이 기출문제가 좀 많거든요. 자,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 182페이지 펴보세요. 일단 182페이지가 아니라, 181페이지 보시면 되겠네. 181페이지. 자, 여기 중세 유럽 봉건제에 대해서 설명을 얻은 것은, 자, 여기에 보면, 자, 7세기 때 메르빙고 왕조에서 봉건제가 추정되기 시작했다. 아니죠? 네, 언제 때? 9세기 때. 물론, 메르빙고 왕조에 추정됐다는 설도 있지만, 이거는 그냥 소수설에 불과하고요. 그냥 2번에 보면, 자, 8세기 때 카롤링거 왕조에서 봉건 영조가 등장해서, 피라미드 신문 구조가 형성됐다. 이것도 아니죠? 예. 그 다음에 9세기 때 대부분 봉토가 세습화되고 봉신의 의무는 상호 계약에 따라서 규정했다. 요거 맞는 것 같지만 이거 틀려. 왜냐면 형성은 9세기고 그게 널리 일반화되기 시작한 건 뭐죠? 10세기 말부터야. 예.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절정이었던 건 11세기죠. 그 다음에 이제 군사적 봉헌이나 조언 및 경제적 부조가 봉신이 주군에게 지낸 주된 의무였다. 맞죠? 그래서 이제 답이 4번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서열대 중세 봉건제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이렇게 했는데 주군과 봉신 사이의 군신의 관계는 상호 이행이 이루어져야 존속됐다. 예, 맞죠? 그 다음에 쌍무적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2번은 국왕은 자신의 봉신에서 봉토에 내려준 영역에 대한 통치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맞죠? 이걸 무슨 권이라고 하죠? 대표적인 게 불수분위권. 예, 들어오지도 못하고 종세 징수도 할수 없는 대표적인 권한이 불수분위권이고 이건 지방군권제의 상징적인 권한이죠. 그 다음에 국왕이 한 명의 봉신이 죽을 때 그의 후계자 벌떼 신선 없이 기존의 군신 관계를 상속 아니죠 신설해야 돼 형식적인 상황 예. 그 다음에 한 명의 봉신이 주군이 다수일 경우에 그는 우선으로 최우선을 바친 주군을 설정하는 게 서열 맞죠 그래서 한 명이 여러 명의 주군을 모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한테 그 봉신이었던 사람이 또그 주군의 또 뭐냐면 또 주군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이제 뭐냐면 관계가 있어요 이걸 이제 뭐라고 하죠? 개념상 재분봉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을 이제 보면, 자, 서양 중세 봉건 제도들 지방 지배층의 어떤 상호관계의 관계와 영주 농노 사이의 관계로 구분해 설명하고 그 정치 사회적 경제적 특징을 설수하죠. 이건 예전에 한번 그 나왔던 문제 이런 식의 이제 문제는 안 나오는데 일단은 중세 사회에서 봉건 사회는 그 지배층의 상호관계는 뭘 써야 되죠? 봉건 제도, 주종 제도.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영주와 농노의 관계를 뭘 쓰면 돼요? 장원제도 풀어서 쓰시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정치 사회적 경제는 정치적으로 뭐라고 했어요? 지방 분권적. 그다음 사회 경제적으로는 이런 장원제도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풀어서 이제 내용들 구성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자, 서양의 봉건제에 대한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는 이제 그 내용이 있고, 이 가는 뭐와 관련된 거예요? 네, 그 당시 이제, 신서 장면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당시 주군에게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나는 이제 중세 봉건사의 어떤 특징들을 이제 쭉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 제도가 등장한 배경과 미주진 기획관 이인의 구체적인 내용을 쓰고, 미주진 디귿이 평가하는, 할수 있는 비교사적인 설명하시오. 이 제도가 서양의 정치 문화 형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논하시오. 자, 일단 7-1번 문제 보면 봉건제 등장 배경은 아까 지금 얘기했죠. 9세기 때 프랑크 지역이 분열됐고 노르몽 같은 이민족의 혼란 때문에 그 당시 이제 그 이민족의 침입 대비해서 지방의 무장 세력들에게 농민들이 토지를 갖다 바치면서 생긴 거죠. 그 과정에서 또 기사와 기사 간에 먼저 권력 관계도 형성되고 상호 관계도 형성되고요. 그 다음에, 봉신의 의무야? 지금 주군의 의무. 기억은 봉신의 의무고, 이건 뭐야? 주군의 의무죠. 그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외워서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봉신의 의무는 주군에게 조적, 봉사, 조언 같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만약 주군의 의무는 봉신을 보호하고, 부양, 하고, 봉토를 수호하고, 등등, 이런 것도 있다. 그 다음에, 봉건제 비교사적인 어떤 서술을 보면, 주나라 봉건제 종포를 얘기한 하헌제 봉건제도고요. 1번은 에도 막부 때, 그러니까 에도 막부를 기준한 거야. 중앙집권제 봉건제다 이렇게 기준을 보시면 되고 서양은 쌍무적 개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정치 문화 형성을 보면 일단 이제 이게 이제 봉건제가 나중에 없어지긴 했지만 이런 것들이 후대에 큰 영향을 줘요. 그래갖고 그뭐 지방자치 정치 문화가 발달돼 있죠. 제가 이제 재작년에 이제 서포트주 분 중에 나이가 많으신 분한 분인데 그분이 한 7년 동안 거기 독일에서 유학을 가고 공부를 하셨대요. 근데 말 들어보니까 거기는 그 교육과정도 우리나라는 딱한 개의 교육과정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교육과정이 다 다르대. 주마다. 그리고 또 교과서도 다르고 가르치는 내용도 다 다르대요. 그래서 그 독일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가 상당히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내용이나 이런 것도 다 실질로 한다고. 근데 그렇게 할수 있었던 게 뭐냐면 독일은 19세기 이전까지 뭐야? 분권국가, 연방국가가 구성되어 있다. 그렇죠? 그런 정통들이 계속 남아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지방분권이 잘 발달됐던 것이 이런 사회경제적인 어떤 배경도 깔려 있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 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2번을 보면 김 교사가 이제 고등학교 서양 봉건제 성격을 수업 내용을 선정하고 역사교육의 내용 선정 원리를 세 가지 측면에서 내용 선정의 타당성을 평가하시오. 그리고 비교사적 설명 위에 김 교사가 선택 비교학습의 특징과 지도상 유의점을 쓰시오. 이게 역경 문제죠. 그래서 이제 내용 선정의 원리에서 여기서 잠깐 언급한 학문적 중요성, 그다음 학습자 중요성, 사회적 중요성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비교사 설명에서 비교학습 특징과 지도상 특징이 항상 나온 거예요. 유사점과 차이점. 그 다음에 지도상 유의점, 비교할 수 있는 유의점을 쓰시면 돼요. 두세 가지.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이제 같이 풀어봤고, 그 다음에 문제 또 있나? 예. 없네요. 이거는 이제 있고, 그 다음 총괄평가 문제를 이제 풀어볼게요. 총괄평가 192페이지 펴보세요. 총괄평가 192페이지. 12번 문제 볼까요? 자, 다음은 김 교사 수업에서 활용한 학습지다. 가와 나에 들어갈 말을 써보시오. 그리고 기획의 요인권의 의미를 서술해보시고, 니은의 결과를 서술해보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그 학습지 A 보면 이제 중세 봉건제 기원에서 주종제도 있고, 장원제도 했죠. 그래서 계엄만선 종사제도, 노마선 크네테이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가에 이제 장원제도가 있는데, 가는 이제 노마에서 기원을 두고 있는 찰스 마르테에 학대했다. 가는 뭐 들어갈 게 뭘까요? 예, 여기 이제 가야 될 곳은 프린타이지죠. 예, 그래서 가야 될 곳은 이제 뭐냐면 은대지제도, 은대지죠. 예, 은대지도. 예, 그다음에 나의 제도 뭐죠? 그 용인권이라는 개념이 있죠. 용인권. 그러면 이거는 프레칸이용이죠.
예. 그래서 이 용익권이라는 개념은 뭐냐. 일종의 지대를 비롯한 일정 의무 수용 조건으로 토지 사용할 수 있는 권리야.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경작권 정도? 이 정도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말할 때는 이를 다시 이누간 전세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수여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이걸 통해서 주종제도와 은대제도가 결합됐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예. 그래갖고 땅을 든 대가로 충성을 맹세하게 되죠. 예. 그래서, 요런 내용들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건 기원에 대한 설명이고요. 요때 봉건제도가 성립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이제 구분해서 보셔야 돼. 이거는. 예. 자, 그래서 요런 내용들을 이제 한번 봤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내용 들어가서. 지금 4시 한 5분 정도 됐거든요. 네, 좀 쉬었다 갈게요. 이거 왜안 꺼져?